오늘은 치매와 퇴행성 뇌질환 치료에 쓰이는 부채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채손은 이처럼 햇볕이 잘 뜨는 건조한 강가의 바위면이나 통바위로 이루어진 위험한 바위산에서 주로 서식하게 됩니다. 큰 특징은 습기가 없을 때는 말리면서 공처럼 오므라들고 습기가 있으면 다시 활짝 펴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 한 방울이면 다시 살아나고 먹으면 장수한다 해서 불사초나 장생불사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는 몇 가지 장애를 치유한다고 해 마법의 약초로 통하며 이와 비슷한 식물인 바위송과 와송이 생태적 환경이 서로 많이 비슷합니다. 단백이라는 한약명을 사용하고 맛은 맵고 달며 성질은 평한 편입니다. 한방과 민간에서는 각종 항암치료에 적용하고 내상 염증 및 출혈을 먹게 하는데 많이 쓰입니다. 특히 부채소는 비플라보노이드와 페닐프로파노이드 등의 성분이 간경과 신경을 이롭게 합니다. 그래서 수축된 혈관을 확장하여 혈류장애를 풀고 특히 뇌신경에 많은 이로움을 주게 됩니다. 이는 현대 임상에서 치매와 알츠하이머, 뇌전증 및 뇌졸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음이 검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경성대학교 약학에서 부채손 추출물이 뇌조직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권백 추출물은 스코폴라민과 콜린 효소에서 발작 증세와 뇌인지력장애의 신경보호 효과가 유의성 있게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콜린성 신경계의 붕괴는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스코폴라민은 아하의 활성을 감소시키는 약물로서 노인성 중추신경장애와 관련된 연구에 많이 활용되는 약물입니다. 부채손 추출물을 4주간 투여했을 경우에 스코폴라민으로 인지능력이 손상된 뇌조직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뇌해마조직의 가소성을 높여 뇌전증과 치매 분자기 전을 감소시켰으며 전반적으로 두뇌능력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뇌신경 산화 스트레스 방어작용을 통해 단기 기억을 조절하며 뇌조직 함량 조절과 이들의 수송 역할을 하는 바트 단백질 발현을 조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신경섬유기전인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향후 기억력장애와 인지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채손 급여는 노인성 치매를 감소 및 예방하는 치료제로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하여자대학교에서는 부채손을 포함해서 한국생약에 관련 170가지 식물 추출물로 항산화 활성도를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채손이 가장 강력하고 높은 저해항 활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퇴행성 뇌질환과 항염증 식물성 제제가 될 수가 있고 노화를 늦추며 면역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채손은 약성의 활동력이 오르기 시작하는 5월부터 가을까지 지상부를 약재로 사용하고 때론 뿌리를 함께 쓰기도 합니다. 색은 녹색으로 진하면서 연한 것이 좋고 채취해온 것은 깨끗이 물에 씻어 방그늘에 말리시면 됩니다. 내복할 때는 부채손 20g에 대추 한 줌 정도 넣고 물 1리터를 붓고 달여 식후에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나 환으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차로 달여 몇 번에 걸쳐 우려 마시기도 합니다. 부채손은 수족이 차거나 아랫배가 찬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 기운이 소실되고 어지럼증과 설사 증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체력과 병증에 맞춰서 용량을 잘 조절해야 하고 바위 절벽지에 매우 위험한 곳에 자생하는 식물이다 보니 조심해서 채취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